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중 하나.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찬송가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겐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신도들입니다. 진짜 힘들어. 저 나중에 수행 맞으면서 했어요.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왜냐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기저귀를 차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카드 섹션. 평화의 모습을 이뤄내는 이만희의 그런 장면을 연습하는 거였는데, 네, 눈동자에 있었었나 봐요, 누군가가.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될 거냐고. 너를 총괄하시는 분이 막 되게 화냈어요. 지금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되시는 거 같이 가시니까요. 9월 18일.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그때는 정말 눈물 났고 울기도 했고 감동받아서 진짜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계시록에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등, 중등, 고등의 말씀을 2017년에는 갑자기 14만 4천 명을 성적으로 뽑겠다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혹여 14만 4천 명에서 탈락할세라 신도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이만희 씨. 그는 설교 때마다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이만희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한 일화 같은 것들 많이 풀어요.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신혜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감염 사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 씨가 갑자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 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수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lation with the. It was his principle. Perhaps I have conceived like this that if somebody signs his that memorandum, so automatically the people those who sign at world level they become his followers. We have come to know, earlier, very early.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국 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We are one. 요시포비치 전 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 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L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뭐 커넥션이 오가겠죠. 모니터 충전되는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내요. 의원실마다. 의원실마다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근데 저희는 뭔지는 아니까 항상 오면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죠.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도 그런데 가시면 불안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받으면 바로 버렸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한마디나 특별 지시상에 한번 내려오면 2-3천명 모이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판넬을 하나 들고 왔었는데요. 판넬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전부 큼지막한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함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아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특정 종교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내가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로 막. 현재 내부에서는 HWPL이 UN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평생에.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만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불쌍하죠.